안녕하세요. 이미지입니다. 자, 밥알이 재단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몸판이고요. 패턴 제가 잘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거는 이 원단 주문하신 분들은 이거는 그 여기 이미지에 구멍이 튀어나온 곳이 겉 같거든요. 그렇게 구별을 좀 해보세요. 네, 이렇게 하시고요. 자, 밑단 4cm 접으세요. 여기는 그 속단추가 아니고 그냥 보이는 단추라 1cm만 있으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앞에 맞추세요. 자,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하시고요. 소매는 복사하셔도 되고 그냥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몸판을 잘랐어요. 그래서 요거 재단하고 소매 여기 잘라서 소매에다 붙여서 재단할게요. 네, 이렇게 하시고 보이시죠? 자, 가겠습니다. 일단 앞판부터 할게요. 자, 완성선 그리시고, 자, 시접 4cm. 여기는 1cm입니다. 찍찍 그리시지 말고. 여기고. 여기 시접 1cm. 이렇게 되셨죠? 자, 이렇게 하고 자를게요. 이게 지금 입기는 조금 두꺼울 수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밥알인데 너무 얇은 원단으로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조금 도톰한 걸로 했습니다. 가을에 입는다고 생각하고 하세요. 주머니.
이렇게만 표시해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여민분 2cm 좀 그려놓으세요. 입니다. 자, 뒷판은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 뒤에 제가 선 하나 넣을 건데요. 안 넣고 싶으시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자, 여기는 1.5cm 남겨놓으세요. 1.5cm 4cm 시접은 똑같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 넣지. 두겠습니다. 자, 이거는 원단이 여러분들한테 드린 것보다 좀 작아요. 그래서 원단이 없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은 넉넉한 걸 할 겁니다. 소매인데요. 얘가 여기를 붙일 수는 없거든요. 얘가 약간 곡이 있어서 붙여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지금 앞판이고요. 이게 뒷판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위로 올릴게요. 자, 식서 방향 맞추세요.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재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잘라서 제가 저기다 붙일게요. 4cm. 이것도 원단이 그렇게 막 넉넉할 것 같진 않네요. 제 거는. 여기는 1.5cm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는 1cm만 하세요. 또 1cm. 네, 이렇게 하시고 1cm. 자, 자를게요. 자, 일단 먼저 자르세요. 위로 올려서 큰 차이는 안 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자르세요. 여기도 차이가 조금 날 겁니다. 앞판이라고 표시 좀 할게요. 뭐 쓰셔도 괜찮아요. 네, 이거는 뭐 특별히 핀 안 꼽아도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러시고. 자, 이거 이제 뒷판입니다. 식서 방향은 얘거든요. 잠시만요. 이거는 이렇게 돌리든 이렇게 돌리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할게요. 밑단은 4cm. 선을 그리면 조금 편하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자, 이거를 제가 조금 더 당길게요.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제가 조금 벌릴게요. 지금 여기가 어깨거든요. 자, 어깨를 직각으로 해서 여기에다 선 좀 하나만 그리세요. 그리고 자, 여기 밑에서 35cm 올리세요. 직각으로 이렇게 그리시고 이거 두 개만 선을 좀 자르세요. 여기 조금 제가 벌릴 거예요. 뭐 그냥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이 소매가 뒤로 젖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도 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기는 0.7만 벌리세요. 이게 너무 많이 벌려드리니까 봉제하실 때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여기도 0.7 정도만 이렇게 해서 벌리세요. 되셨죠? 이렇게 하고 갈게요. 자, 여기는 직선으로 하세요. 여기가, 여기를 벌려놓으면 여기가 약간 보이지 않게 각이 좀 져요. 무시하시고 그냥 직선으로 하세요. 밑단, 자, 밧단 시접 4cm. 시접 정리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1.5cm 시접. 그 다음에, 자, 여기 곡선. 여기도 자연스러운 곡선을 찾으세요.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시접 1cm, 목 부분 1cm, 자, 여기도 1cm. 일단 자르시고 자, 이쪽 자르세요. 그리시고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잘라야겠네요. 같이 자르시고 여기 너치 좀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해서 여기 얘랑 똑같이 넣지 주시고 다음에 네, 이제 뒷판입니다. 네,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이게 지금 칼라거든요. 칼라를 너무 많이는 벌리시지 말고요.
여기는 그냥 붙여보세요. 드시고 여기만 0.5cm. 이거 제가 한번 핏을 보긴 볼 겁니다. 여기도 0.5cm 벌리세요. 하시고, 자, 여기는 지금 요선이 그 패턴 그릴 때 2cm 평행 이동한 선이에요. 이거를 얘랑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그려보세요.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기 1cm 닿는 곳을 같이 그려보세요. 이렇게 되셨죠? 네. 하고 여기는 그냥 채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잘라놓으세요. 그다음에 자, 여기도 자연스럽게 채우시고 고요. 자, 여기를 잠시만요. 제가 이렇게 할게요. 자, 요선을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잘라 놓으세요.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를 주머니가 4.5cm 이 정도 한 것 같거든요. 이거 식서 방향으로 하셔도 되고 바이어스로 해도 뭐 크게 잘못되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예, 띄워놓을게요. 주머니값 웰트 포켓. 네, 이렇게 해서 두 개 띄워놓으시고 그다음에 제가 요거밖에 안 남아서 안단을 또 이어야 될 것 같네요. 여기에서 이거를 하나 재단을 할게요. 조금 넉넉하게 해놓으세요. 이렇게 그냥 재단해놓을게요. 이렇게 하나 해놓으시고요. 얘도 크게 하나 좀 해놓으세요. 이게 좀 수정이 될지도 모르겠어서 이렇게 재단해놓으시고요. 이거 칼라 바이어스로 이렇게 크게 하나 띄워놓으시고 주머니를 묶아대면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여기 안단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로 다 재단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제가 안단은 안 할게요. 자, 여기는 시접이 1cm만 있으시면 되고요.
넣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 시접 1cm 소매를 연장해서 하셔야 돼요. 물을 여기 자를게요. 자, 여기 시접 1cm, 목도 1cm 자르시고, 어깨 그려놓은 거 자르시고요. 얘를 뗄게요. 다음에 자 여기는 시접 포함 7cm 이렇게 해서 여기는 여러분들은 좀 더 주셔도 됩니다. 자 10cm 갈게요. 10cm 여기 곡이 예쁘게 좀 맞아야 돼요. 그냥 하시지 말고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원단이 부족할 때 있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안단 이런 것도 해보셔야지 좋아요. 좋기는. 자, 여기는 이거 자르고 여기는 약간 사선으로 이을 때는 항상 사선이에요. 우리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다 이렇게 놓으시고요. 나머지 여기를 연결할게요.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그릴게요. 여기는 사선으로 2cm가 겹칩니다. 여기는 2cm 정도만 있으면 되고 자, 우선 자를게요. 이 원단이 부족할 때 이제 안단 같은 거 이을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르고 여기에다가 핀 꼽아놓고 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잠시만요. 네. 자, 이거는 비조 소매 비조입니다. 그냥 띄워놓을게요. 이렇게 하고 자, 이거 주머니는 제가 이렇게 되면 이제 목가대만 하는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이걸로 그릴게요. 주머니 수 자, 여기 1.5 이쪽에서 1.5cm 여기서 1.5 주머니 길이는 원단의 남은 정도에 따라서 정해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밑으로 자, 여기 들어가지 않게 단추구멍 할 때 얘가 포함이 안 되게 그려보세요.
자, 이렇게 되고요. 얘가 만약에 여기가 폭이 너무 작다. 내가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그럼 얘를 좀 이쪽으로 밀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저도 조금 밀어야겠네요. 이렇게 하시고 두 개는 이렇게 재단하시고요. 이렇게 될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두 개는 여기에서 연결이 될 거라 여기 밑에 선에서 1.5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두 개, 여기서부터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떼놓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저는 이게 원단이 부족해서 묶가대만,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데만 얘로 재단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얘를 대충 모양만 그냥 잡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떠놓을게요. 이렇게. 자, 여기는 직선. 뭐, 요만큼만 떼놓어도 되고, 여기는 이제 안감이나 안 그러면 이거와 유사한 원단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입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됐거든요. 두속은. 그리고 이 재단, 부속 재단하실 때 안감하고 그 닫지된다고 하거든요. 그거 하실 때 앞에다가 디자인을 좀 놓고 하시면 좋아요. 보면서 그래서 빠지는 거 없이 체크하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이제 안감입니다. 안감을 좀 가지고 올게요. 안감입니다. 안감 제가 이렇게 다림질을 좀 했고요. 이거 안감 재단하시려면 얘를 표시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앞판입니다. 손에 앞판 꺼내세요. 네, 여기에다가 완성선을 서로 마주 놓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안단을 여기다 포개세요. 안단 표시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소매 안감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좀 여기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여기 다 보이시죠? 자, 여기 밑단 표시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 하세요. 그 다음에 2cm 올라가서 표시 한번 하시고요. 자, 여기도 밑단 2cm 올라가서 표시 한번 다 맞춤 표시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표시하시는데, 여기랑 여기랑 연결되게, 선으로 연결되게 그리세요.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어깨에 이 안감을 여기까지 넣을 게 아니라서 어깨까지만 제가 넣을 거라서, 자, 여기에서 보통 12, 13요 정도가 어깨 너비예요. 자, 여기 13. 물론 뚱뚱하신 분들은 더 넓습니다. 어깨가 지나가지 않게 하세요. 자, 저는 13cm 했습니다.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요. 자, 여기까지거든요. 얘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얘랑 이렇게. 이렇게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하시고요. 자, 여기 제가 핀을 좀 뽑을게요. 여기 완성선에 핀을 좀 꼽으세요. 이렇게 해놓으시고. 자, 안감은, 이 안단 부분은 안감이 안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당길게요. 앞에 시접은 2cm만 있으면 되고, 밑단은 1.5에서 2만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는 최대한 앞으로 끓으셔도 되고, 이그 안감이 좀 부족한 경우에는 여기를 안단의 끝에다가 맞추기도 하거든요. 그거만 알고 계세요. 자,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먼저 자를게요. 자, 여기를 어깨 자르시고, 그다음에 자 여기 송곳질, 여기는 시점만 알고 있으면 돼서 굳이 안 해도 괜찮아요. 금방 하실 거면. 자,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 그려놓은 거 송곳질 하세요. 이대로 자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안단 표시한 거그 선에다 그냥 하세요. 이거는 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틀려요. 여기 자, 2cm 올라온 거두 번. 밑단 두 번, 밑단 송곳질 이렇게 하고 자르겠습니다. 자, 이걸로 치울게요. 자, 여기에서 1cm 크게 자르세요. 아무른 이거는 우비식 마루받기 할 곳입니다. 자, 밑단 1.5cm 크게, 앞에 2cm 크게. 여기 밑단 넣지, 2cm 올라온 거 넣지, 맞춤 표시 넣지. 되셨죠? 이렇게 하시고, 자, 뒷판 갈게요. 자, 뒷판입니다. 이거 바누라 넣으셔도 괜찮아요. 간당간당하네요. 조금 줄여야겠네요. 이렇게 하고, 자, 얘도 소매 여기다 붙이시고요. 자, 2cm가 겹쳐지면 됩니다. 이거를, 자, 여기 D는 안단이 없어서 그냥 다 넣으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얘를 먼저 자르세요. 어깨에서 제가 13cm, 시접 포함해서 14를 할게요. 여기고요. 여기. 어깨만 맞추시고, 여기는 자연스럽게 판다. 이 느낌입니다.
일단 시접 4cm 줬습니다. 4cm 그리셔서 여기 송곳지. 자, 여기는 1.5cm. 제가 이거는 그냥 할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는 송곳질 하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이라서 이렇게 하시고, 얘 치울게요. 자, 이렇게 1cm 크게. 여기 밑단 송곳질. 여기는 저는 뺐습니다. 뒤 중심 1.5cm. 뒤 중심 안 빼셔도 괜찮아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됐고요. 그다음에 자, 이거 안감으로 할 거는 밑단 바이어스, 그다음에 주머니 감은 잠시만요. 주머니 감은 뭐꼭 이걸로 안 해도 괜찮긴 한데. 이게 지금 앞판입니다. 자, 이거 앞판 주머니를 제가 조금만 옆으로 밀을게요. 이거를 제가 4cm 한것 같거든요. 자, 1cm만 밀을게요. 너무 밀면 여기 이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여기 실표뜨기. 여기가 자 15에서 16. 제가 15로 해볼게요. 얘가 넓으면 얘도 같이 넓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국가대만 떼어놔서 궁금할 수도 있는데. 자, 이게 하나가 얘가 이쪽이거든요. 잠깐만요. 얘가 이쪽이겠네요. 여기 가봐 보세요. 이게 그 모르시는 처음이신 분들은 이상한 데서 궁금한 게 하는 사람들은 별거 아닌 거 아닌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자, 여기 1점, 이 선에서 1.5, 여기서 1.5, 1.5. 이건 패턴에서 제가 그려드리기는 했지만 제가 여기에서 주머니 속을 재단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아무런 모양 없이 재단을 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것 같아서 그래요. 이렇게 이 모양으로 제가 그려놨어요. 자, 그래서 얘는 여기에 달릴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손을 넣으면 그 몸에 닿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이쪽은 뒤쪽은 위쪽은 잘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자, 얘가 지금 여기에요. 위. 네, 이거랑 조금 틀리게 됐나 보네요. 제가 이거를 좀 틀을게요. 이렇게. 뭐 이거는 상관없어서 식사 방향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는 시접이 들어간 시접이에요. 그래서 묵가대만 있을 때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이제 이 부분을 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있는 거는
원단으로 하셔도 되고 안감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걸로 할게요. 얘가 색깔이 더 잘 맞네요. 요거는 식선은 별 상관 없으니까 그냥 하시면 되고. 자, 제가 이게 얘를 이렇게 놓을게요.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나올 것 같네요. 잠시만요. 좀 대충 자를게요. 자, 이렇게 놓을게요. 그냥 나오게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 모양은 요 선이고요. 자, 여기에서 2cm 이렇게 그리고, 자, 여기는 여기 그려놨던 요 모양 그대로 제가 그릴게요. 됐습니다. 자, 이거를 여기에다가 핀을 좀 꼽아 놓을게요. 이렇게 꼽고 얘는 여기에 붙일 거고요. 하나는 여기까지, 하나는 이 부분까지 이렇게 두 개를 재단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거를 묶가대라고 해요. 네, 이렇게 두시고요. 다음에 이게 이거는 이렇게 놓고 제가 이렇게 놓을게요. 이렇게 놓고 자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두 개. 얘가 그러니까 더 짧아요. 그죠? 이렇게 떼놓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몸판 안감이 얘로 했기 때문에 얘로 바이어스. 미미지의 직각. 저는 그냥 이렇게 해도 바이어스가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안 보이실 수 있어요. 바이어스 직각으로 딱 잡아서 안감이 두마가 같기 때문에 모질라진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3.5cm 그려서 자르세요. 핀 꼽아서 그리셔야 됩니다. 자를 때도 핀 꼽아서. 이거 밀려나요, 그냥 자르시면. 자, 이게 몸판하고 소매. 이게 소매 바이어스도 자르셔야 될 거예요. 이 소매가 안감이 없기 때문에 바이어스 쳐줘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할게요.
내놓으시고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됐고, 자, 안감은 작업을 아무것도 안 해도 돼서 얘는 그냥 이렇게 치워놓으시고요. 안감 이렇게 한쪽에다가 작업 끝난 건 좀 치워놓으세요. 그다음에 안단 안 해도 돼서 치워놓고요. 웰트는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조 있어야 되고, 자, 칼라는 일단 다 치워놓으세요. 잠깐만요. 아, 제가 칼라를 하나를 안 떴나 보네요. 얘를 작은 걸 하나 더 떠야 되는데 제가 안 떴나 보네요. 제가 좀 찾아볼게요. 뗄 거를 찾아봐야겠네요. 자, 일단 안감은 다 치우세요. 아, 그 칼라는 이렇게 하고, 네. 밥 먼저. 이건 심지 다 따로따로 재단하셔야 됩니다. 소매도 심지가 들어가요. 밑단 말고, 밑단은 이거는, 밥알이라서 붙이고 안 붙이고는 작업자 선택이에요. 근데 위에가 목 있는 데가 붙여야 됩니다. 얘가. 되셨죠? 자를게요. 똑같이 자르세요. 얘가 안감이 있어서 안감보다 조금, 안단보다 2cm 정도 크게 재단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밑으로 제가 그냥 내려서 자를게요. 잘라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뒷판은 뒷판은 안단을 안 떼서 앞판하고 요 라인을 맞추면 좋기는 한데요. 뭐 꼭 맞출 필요는 없어요. 막 신경 써면서 막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안감이 없을 때는 좀 문제가 되기는 해요. 그다음에 자, 소매. 자, 이거는 이대로 그냥 재단하시면 됩니다. 소매는 식사 안 지켜도 괜찮아요. 자, 여기가 지금 그 안감 선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그냥 자를게요. 이것도 뭐 동그랗게 맞추면 좋긴 하지만 뭐 그 정도로까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원래는 심지도 식사 방향을 다 지키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요런 소매 정도는 굳이 안 지켜도 괜찮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소매는 제가 소매 밑단에는 안 붙일 거고요. 자, 이거는 이렇게 떼놓으시고. 작업자가 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일하시면서 보면. 그럴 때는 이제 미싱하는 아저씨랑 상의를 해서 하게 되죠. 자, 이거는 웰트입니다. 그래서 두장 떼어놓으시고. 자, 이거는 이제 비조인데요.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두개 떼어놓을게요. 여기에다 이렇게 붙이게. 그다음에 자, 식사 방향으로 웰트 포켓 만드는 데에다가 두 개를 붙일 건데요. 자, 여기 8cm 정도, 여기는 17, 8이 정도. 두개 떼어놓으세요. 이렇게 하시고요. 칼라는 제가 나중에 할게요. 하는 과정에 할게요. 아직 칼라 제가 핏을 안 봐서. 자, 이렇게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양곳 구별이 잘안 돼가지고. 붙이겠습니다. 하나로 꼬질라겠네요. 하시고요. 접고. 이걸 비조를 안 그려놨네요.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이게 좀 비조가 컸었어요, 그죠? 4cm. 자, 제가 일단 4.5cm를 그릴게요. 일단 이렇게만 해놓으시면 돼요. 여기는 받고 나서 자를게요. 그다음에 자, 얘도 붙여서 두개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5cm 일단 이렇게 그려놓고요. 그다음에 자, 이거는 웰트입니다. 접어서
4cm 했고요. 이렇게. 아, 잠깐만요. 이거는 이게 이렇게 해야겠네요. 겉에서 접어 놓으세요. 자, 이렇게 심으면요. 여기 자, 1.5cm 그려 놔 보세요. 1.5. 자, 이거 자를게요. 그려놓으시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앞판이고요. 앞판은 제가 마지막에 할게요. 뒷판입니다. 원래 한번 붙여서 띄면 잘 안 붙거든요. 붙여놔보고, 붙여보고, 안 되면 다시 뜰게요. 그리고 심지 붙일 때는 항상 이렇게 마주놓고 붙이세요. 따로따로 놓고 붙이면, 붙여지, 이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그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도 괜찮네요. 구기지 마시고 그 온기가 남아 있을 때까지는 구기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시접 1cm 그리셔야 돼요. 밑에 거는 안 그리셔도 되는데 위에 올라오는 거는 그리셔야 돼요. 여기 시접이 있어서 그려놓은 게 있어서 제가 그냥 그릴게요. 네, 자, 여기도 1cm. 또 1cm 그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글쎄요, 여기 밑단 붙여볼게요. 여기가 비조가 있어서 이게 지금 식서거든요. 자, 이거 한 8cm 앞뒤판 다 붙일게요. 4개. 자, 얘는 이렇게 올렸을 때 여기서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적어도 한 3cm. 2.5cm 여기까지만 붙이세요. 밑단은 다 안 붙여도 돼서 여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밑단은 밑에까지 다 안 가도 됩니다. 4cm. 진짜. 자, 한쪽만 그리시고요. 자, 얘를 꺾으세요.
반대쪽은 뒤집어서 얘를 맞춰서 이 라인하고 똑같이 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얘랑 똑같이 꺾으세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이거 비저 위치는 이게 조금 위로 올라가 있거든요. 제가 8cm를 표시를 해놓을게요. 제 기억에 어딘가에 재단할 패턴할 때 그려놓은 것 같았는데 없네요.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자 앞판 소매 여기 1cm 이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소매가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접이 소매 쪽에 있어야 될 거예요. 여기도 다 필요하면 다 그리셔야 됩니다. 여기는 있네요.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밑단 얘도 여기서 선이 있어서 제가 이 선을 그냥 꺾을게요. 뒤집어서 똑같이 이것도 다 했으니까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뒷판입니다. 핀 빼시고요. 자, 앞판입니다. 이제 최종이에요.
실밥 잘 치우시고. 편하게 놓으세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붙이시면 되고, 자, 이렇게. 이 그 실크 심지는 다 좋은데 너무 얇아가지고 일하기가 좀 힘들어요. 자, 여기를 이렇게 놓으시고, 여기를 예쁘게 좀 골라보세요. 그냥 쓰지 말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톱니바퀴로 잘린 데가 좀 없는지 확인하셔서, 있으면 조금 손을 좀 보세요. 이건 좀 얇아서 괜찮은데, 여기 만약에 이렇게 심지를 붙이다가 구겨지잖아요. 그럼 얘를 그냥 이렇게 자르는 게 더 나아요. 이거는 근데 자르지 않아도 심지가 얇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뒤집어서. 항상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놓고 하세요. 고요. 여기 남아있는 건 지금 자르시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개가 붙으면 잘 잘라지지가 않아. 얘가 떼지지가 않아요. 심지끼리 붙는 거는. 다시 우 반대쪽 거. 밀지 말고. 그리고 이거 심지 붙일 때, 저기 학원에 다니시는 분들 보니까 심지 붙일 때 여기에 구멍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다리미가 뜨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리미 온도 줄이셔야 되고. 다리미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거 지금 은성 공업용 스팀 다리미거든요. 은성 거예요. 다른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의상실 다닐 때부터 은성 거를 썼어요. 되게 오래된 브랜드예요. 혼자는 아니니까 참고하시고. 자, 이렇게 붙이시고, 얘도 남은 거 자르시고요. 이렇게 해서 떼놓으세요. 자, 이 부분 하나만 할게요. 자, 시접 1cm 붙이시고, 자, 시접 1cm 그리신 다음에 식서 테이프 붙이세요. 여기도 1cm예요. 목도 이거 그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자, 여기 주머니 있는데요, 얘를 여기에다 붙이세요. 이거 하나 떼놓은 거 남았습니다. 아직
것이 구별이 잘 안 돼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잘 모를 때는 조금만 붙여보세요. 여기 이렇게. 그렇게 해놓고 맞다 그러면 붙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식서테이프를 붙일 건데요. 식서테이프 붙일 때는 붙이는 쪽이 내 쪽으로 와 있으면 좋아요. 지금처럼 이게 별로 여기다 붙이고 싶지가 않은데 이거밖에 없네요. 주위에 이거를 이 테이프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얘는 바이어스고 여기는 식서예요. 0.5가 이거 인터넷에 보면 그 아몰 테이프라고 있대요. 그걸 치니까 이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쓰기는 편한데 얇은 원단에는 쓰시면 안 돼요. 이게 두꺼워서. 특히 곡선 이런 데는 쓰기는 굉장히 편해요. 이게 여기만 하시고요. 여기는 전에는 제가 붙였거든요.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시고요. 조금 옮기 가시면 뒤집어서 여기에다 주머니 표시를 좀 하세요. 이렇게. 자, 여기 이렇게 4cm. 다음에 자, 여기. 자, 제가 16cm 할게요. 두 개 다 이렇게 그려놓으시면 됩니다. 네, 작업은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요. 칼라, 위 칼라 두 개, 밑에 칼라 두 개가 있으셔야 돼요. 제가 밑에 칼라 하나를 안 떼었는데 아마도 제가 좀 이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해서 작업할 때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